해볼게요. 자, 중3 역사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저번 시간에 그저 여기까지 봤어요.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의의 및 한계까지 봤고요. 그죠? 저렇게 프랑스가 찔러봐, 그 다음에 독일 놈이 찔러봐, 미국 놈이랑 이렇게 됐어. 그래서 결국은 적합위를 건립하게 되죠. 그죠? 적합위 보면 병인양요 당시 한선군 부대, 양원소 부대는 각각 문수산성,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쳤어요. 신미양요 때는 어제엄 수비대가 광성포에서 미군과 싸웠어요. 두 차례에 걸쳐 서양 세력을 물리친 흥성대원군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국에다가 척합위를 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통상 수교 거부 의지를 이 서양 놈들이랑은 지금 통상이 중요한 게 아니지.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지? 많이 죽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지? 그 의지를 널리 알렸어요. 통상 개국론이 대두돼요. 문호를 개방해야 되는 필요성을 인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박유수가, 오경섭 등이. 북학파의 영향을 받은 박유수, 오경석, 유홍기 등은 자주적으로, 우리가 그저 자주적으로 문호를 개방한 것을 주장했어요. 남의 힘에 의해서 어차피 개방은 해야 되는데, 하려면 자주적으로 우리가 열자라는 거지. 규칙을 정해서. 그지? 맞잖아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하야합니다. 물러납니다. 민씨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어떻게 통상수교 거부정책이, 우리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를 거부정책을 했죠. 이게 완화되었어요. 강화도 조약 볼게요. 강화도 조약. 배경은 일본이 개항을 요구했는데 조선이 거절했어요. 그 사이에 운요 사건이 발생하네요. 내용은 조선의 자주국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산을 비롯한 3개 항구를 개항하네요. 그게 어디 써 있는 거라고? 강화도 조약에 써 있는 거예요. 해양 측량권도 써 있는 거예요. 치외법권도 인정하는 거야, 일본에. 일본 놈들이 그럼 해안 측량하고 치외법권 되면 반대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해안 측량하고 치외법권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의의는 외국하고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뭐냐, 그러면 강화도 조약이에요. 일본이랑 맺은. 부산 원산 쓰세요. 인천이에요. 3개의 항구가 부산 원산 인천이에요. 본사는 여기죠? 함흥, 흥남, 원산. 알았죠? 원산은 저기요. 자, 강화도 조약은 1876년이고요. 보조단까지 보도록 하죠.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게 여기 써 있죠. 일본하고 평등하대요. 조선국은 부산 외에 2개의 항구를 개항할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국 연해의 섬과 암초를 조사하지 않아 매우 위험하니까 자유로이 일본 항해자가 해안을 측량할 수 있대요.
일본국 국민이 조선에서 죄를 범한 것은 조선 국민에 관계된 사건일 때에는 모두 뭐예요? 일본에서 일본 법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이거 완전히 웃긴 법이에요. 응?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나라에서 죄를 지어도 그 나라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네 나라의 법대로 하겠다라는 죄표. 그거는 벌을 안 줘. 무슨 말인지 알아? 이 나라에서는 끔찍한 사건이지만 그 나라에 가서 그 미개한 애들 좀 죽였다고 야 그거 뭐 다음부터 하지 말라 그래. 이게 끝이야. 어? 무슨 말인지 알지? 어? 또 한 번만 그러면 벌금 내릴 거예요. 조심하세요. 이러고 말아. 사람 좀 죽여도. 알았지? 혼나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런다 말. 경고만 한다. 경고만. 자, 일본은 강화도 조약 제1조에서 조선을 자주국으로 규정하여 조선에 대한 청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했던 거래요. 해안 측량권, 치해법권, 세계항구개항을 규정했어요. 이어서 체결된 부속조약에서는 개항장에서는 일본의 화폐 유통, 양국의 무제한 유출 허용, 국식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일본 수출입 상품, 일본 상품에는 관세를 안 매긴다라는 거예요. 관세는 왜 부과하는 거예요? 외국 상품에다 매기는 거지. 자국 상품을 보호하려고 이 메이드 인 재팬 이 볼펜이 있으면 이게 천 원짜리면 응? 여기다가 우리 이게 천 원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볼펜들이 안 팔릴 것 같아. 우리나라 상인들이 불쌍하잖아. 여기다가 관세를 매깁니다. 정부에서. 일본 요거에다가. 500원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 1500원에 들어오겠지? 그러면 우리 국산은 800원이니까 확실히 이거 덜 사겠지. 그지? 그럴 경우에 부과하는 게 관세야. 그 500원 정부에서 남겨서 뭐 좋고가 좋고 싫고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보호를 안 하면 완전히 외국 물건이 판을 치게 돼. 그래서 자국 상인들 보호하려고 하는 것들이 관세입니다. 관세. 자, 결국은 일단은 문호를 개방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나라, 일본 말고 나머지가 있죠.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선 미국이겠죠. 청이 알선했네요. 청나라가 다리를 놔줬어요. 그런데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대요. 처음에 이렇게 저기 문호 개방할 때는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일단 그지 그 나라랑 그지 통상을 해야지 뭘 하든가 뺏어 먹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일단 열었어요. 그렇지만 조미수호통상조약에도 최혜국 대우랑 치해법권을 인정한 게 있네요. 이것도 뭐 이런 게 다 불평등조약 아니야. 그지? 최혜국 대우라는 건 뭐야? 그 나라를 최우선시해서 그지? 대우해준다라는 거 아니야. 1등으로 대우해준다라는 거야. 2등으로 대우해주는 게 아니라.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과도 통상조약을 하게 돼요. 자, 그것은 중국 중심의 전통적 질서에서 그죠? 탈피하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국은 왜, 청나라는 왜 알선했을까?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야. 자, 우리 요즘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남의 일에 끼어드는 나라들 있지? 서양 열강들이지, 그지? 별걸 다 간섭하고 다니지, 그지? 왜 그럴까? 뭔가 생겨. 응? 뭔가 생겨.
알겠죠? 뭔가 생겨. 얘네들은 이 당시에 뭐예요? 일본이 자꾸 그지 조선 먹으려고 그러잖아, 그지? 일본이 조선 먹으면 청나라에 좋을까? 과연? 좋을 거 하나도 없지. 맞지? 자기네가 못 먹더라도 일단 일본은 견제해놓고 봐야 되는 거야, 입장이. 그리고 러시아도 남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랑 일본을 견제하고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확인받으려고 한 거예요. 종주권을. 미국한테. 야, 여기 우리나라가, 청나라가 제1순위야. 응? 미국 알았지? 너네 2등 알았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참 웃기는 거죠. 그죠? 어? 웃기는 거예요. 개화파랑 위정척사운동 보도록 할게요. 위정척사운동. 위정척사 옆에 있냐. 정자요. 발을 정자요. 뭐가 오르는 거냐. 성리학적 전통질서. 우리가 옛날부터 뭐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그지 남존여비 남자 귀하고 여자 아래 거 이런 거가 바로 바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은 그죠? 그런 것은 뭐냐면 서양 것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뭐요? 바른 것은 지키고 그 다음에 서양 것을 갖다 멀리하는 것을 물리친다라는 게 위정척사예요. 아무튼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면서 서양 것을 물리친다라는 거예요. 자, 개화파가 있어요. 누구 나와요? 김옥균, 박영효, 서강범, 김홍집 네 명 일단 나오네요. 교과서에는 개화파로 성장합니다. 사람들이 개화정책을 갖다가 하네요. 개화정책 추진.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별기곤을 만들죠. 또 일본에는 수신사, 조사, 사찰단 이런 걸 파견합니다. 청에는 청나라에다가는 영선사, 미국에다가는 보빙사.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뭘 배워오려고 그런 거겠지? 그지? 맞아요? 이건 외국에 가서 뭔가를 배워오려고 유학 보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지? 근대기구로는 방문국이 있고요. 기기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환국이 있습니다. 전환국. 별기군. 1881년대 1년에 신식군대예요. 신식군대. 그럼 사진 잘 나왔죠. 일본인 교관한테 훈련을 받았어요. 구식 군인보다는 좋은 대우를. 지금 총을 들고 있죠. 이건 총에다가 그지 대검도 꽂았네요. 그죠? 지금 우리가 군대 가면 총에다가 대검 꽂고 그지 총검술을 배우잖아. 이때 똑같은 거야. 총검술을 한다고? 지금 배우지 안 배우냐? 소총 안 다니겠지. 군인들 다 대검 갖고 다닙니다. 알겠지요? 응? 뭐? 아니. 우리나라 그 총에는 다 그지 소총 기관총에도 다 대검이 장착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 났다고 생각해봐라. 네 대검을 다 하나씩 나눠줬는데 네 거기다 대검 안 꽂을 것 같아? 안 꽂을 것 같아? 꽂고 다닐걸 열심히 갈아가지고. 그지? 뭐 훌륭한 무기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만한 창입니다. 사람 참 잘 잡게 생겼죠. 그죠? 자, 위정척사운동 아까 읽어봤어요. 60년대 1860 운동 위정척사 운동이요. 통상 반대 운동을 했어요. 그죠? 우리 76년에 강화도 조약을 했으니까 60년대 했는데 결국은 안 된 건데, 그지? 70년대, 70년대죠? 개항 반대 운동을 했어요. 개항 반대. 최익현이 외양 일체론을 얘기했어요. 최익현이 외양 일체론을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야? 외놈하고 양놈을 얘기하는 거야? 서양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그건 한나라는 거지. 응? 그리고 80년대도 했어요. 뭐 조선 책략의 유포에 반발해서 이만손, 왜 여러 사람들이 만인손을 올렸어요? 만인손. 조선 책략을 먼저 볼까요? 청나라의 외교관 황준헌이 쓴 거예요. 러시아 남하를 막기 위해서 조선은, 러시아가 그때 막 내려왔잖아요. 조선은 청나라, 일본, 미국과 손잡아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이 책은, 이 책 내용만 하면 러시아 오니까 누구랑 손은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조선 혼자 못하니까, 그지? 맞아요? 그리고 한 놈보다는 여럿이랑 같이 하면은 이용을 덜 당할 거 아니냐, 그지?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 책은 미국과 수교를 맺는데 영향을 미치긴 했대요. 아무튼 여기랑 일본, 미국 이런 데랑 손을 잡는다라는 거 이 사람들은 좋아할까? 싫어하죠. 왜? 외놈이나 서양놈이나 같다라고 지금 위정척사운동 계속 해왔잖아. 그지? 맞아요? 맞죠? 자, 만인소는요, 만인소가 뭐냐면, 만명 이상이 서명한 거야. 만명 이상이. 서명한 거야. 쉽게 얘기해. 이만소는 이황의 이황의 후손이고요. 만인소는요, 만명의 집단 상소를 얘기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서명 운동 하는 거 있잖아요. 그지? 응? 그죠? 만 명이면 국가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만 명은 오늘날은 뭐 개나 소나 길거리가 다 하지만 옛날에는 누가 했겠어? 유생들이 했다고, 유생들. 좀 배운 양반집, 응? 사람들이 한 거란 말이야. 이게. 알겠죠? 만인소. 위정척사운동의 의의는 반외세, 반침략의 자주적 민족운동이에요. 자주적인 거죠. 외놈들 싫죠. 침략한 거에 다 싫어하죠. 외국의 외놈들의, 외국놈들의 반대를 하고 침략하는 거에 반대하는 거예요. 자, 위정척사운동은 항일의병운동으로 계승합니다. 일본한테 일제강점기 때, 그지? 이거 얼마 안 된 거 아니야, 그지? 이제 뺏기잖아요, 우리나라가 곧. 이걸로 계승되게 됩니다. 아, 위정척사운동은 여기로 계승되는구나.
이목을 남보도록 하죠. 개항 이후 곡물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서민 생활이 곤란하게 되죠. 또 구식군대에 대해서 차별 대우를 했대요. 아까 신식군대 잘해줬다며? 좋은 대우 받았다며? 그죠? 좋은 대우를 받았어요. 전기, 구식군인들이 봉기를 하게 됩니다. 밀린 급료, 월급도 제대로 안 줬나 보지. 급료로 쌀을 받았는데 그 쌀이 겨는 쌀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래까지 섞여 있으니까 폭발했대요. 알았죠? 구식군인들과 도시의 하층민들이 가담한 게 이모군란이에요. 정부의 고관 공무원들이죠. 처단했어요. 처단이라는 단어를 쓰네요. 또 일본놈들 싫으니까 공사관을 습격했어요. 그리고 이모군란 때 아까 흥선대원군 밀려나고 하야했고 지금 민시세력이 정권을 받았는데 잡았는데 흥선대원군이 다시 옵니다. 그런데 청나라에서 청군이라고 되어 있네요. 청나라 군대가 납치하고 민시세력이 재집권합니다. 흥선대원군 별로 안 좋아했던 거네. 그지? 맞죠? 결과는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하게 됐어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게 돼요. 상인들인가 보죠. 청의 상인이 청나라 상인들이 내륙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항구 말고 내륙에서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건가 보죠. 조약인가 보죠. 그리고 일본은 일본도 지금 요때 당했잖아, 그지? 더 많이 물어내라고 했겠죠? 그게 재물포자야, 조약이에요. 이모군란으로 발생한 일본 측의 피해를 배상하는 거예요. 일본 공산화 간에 경비병이 주둔하는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아니라 경비병의 병, 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각 대사관에 자기네 군대가 주둔하진 못해요. 다른 나라에.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 나라 군인들이 지켜줘. 그지? 그 나라 군인들이 대신 조금 지켜주는 거야. 그지? 맞죠? 군인도 아니고 경찰이 지켜주지. 그지? 근데 경비병이에요. 군인이 주둔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웃긴 거죠. 일본과는 재물포조약이에요. 군인이 주둔하는 걸 허용하고 돈은 다 물어줬어야 되고, 그지? 그런 거죠. 일단은 여기까지.